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오늘 자연산 대강어가 나와가지고 포떠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참돔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하러고요. 자연산 참돔을 포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할 강성돔을 마리로 통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정말 가격이 저렴한 편. 안녕하세요. 원두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백미 파조개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제 마지막 배이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들어온다고 하지만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금어기 전에 마지막 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 파조기고요. 이렇게 지금 알이 차올라왔기 때문에 배가 약해서 창이 터져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맛있는 백미 파조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싱싱한 백미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조기고요. 지금 나오는 조기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 알배기이기 때문에 살이 약하고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한 상자에 160마리가 들어가 있는 집에서 드시기에 딱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가 160입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조기들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무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파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비닐들이 보시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창도 터져 있고요. 그래서 파조기는 가성비 좋은 조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중화새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오늘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중화새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김치 담그실 때, 젓갈 담으실 때, 아니면 반찬 곁들이실 때 다 가능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사이즈 좋고 물 좋기 때문에 중화새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맛있는 중화새우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40미 참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드시기 좋은 30cm 전후에 아주 맛있고 싱싱한 참돔이고요. 이거 살짝 말려서 탕이나 아니면 구이, 지리탕 다 가능하십니다. 맛있는 참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싱싱한 풀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풀치가 굉장히 물이 좋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머리 꼬리 떼고 쪼여 드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중갈치나 작은 갈치가 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풀치라도 이렇게 조림으로 해서 맛있게 드셨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풀치로 맛있는 밥반찬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서대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서대 필요하신 분들은 한 상자 10마리 때 사이즈 좋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자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를 안강만 배에서 조업한 병어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살집이 있는 30미 병어 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자랭이 병어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손바닥만한 이런 얇은 병어를 찾으시는 분들은 뼈째 썰어 드셔도 좋고요. 조림하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자랭이 병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